한국조각기 그장, 철과 나무 조련의 마술사, 대칭의 아름다운 작품, 마산 출신 고 문신 선생을 아우르는 말들입니다. 고향 마산에서 마지막 예순혼을 불살랐던 문신 선생이 타계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문신 선생의 예술 세계와 그를 추억하는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추상 조각. 대칭과 비대칭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은 어딘지 모르게 자연의 섭리와 닮아 있습니다. 반듯한 균형미 사이 전통과 현대미가 공존하는 예술. 이 조각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거장 문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내면 세계. 올해는 조각가 고 문신 선생 서거 20주기이자 예술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은 창원에 위치한 문신 미술관입니다. 대한민국 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또 고향인 이곳 옛 마산에서 지역 예술의 부흥에도 힘썼던 고 문신. 사람들은 거장 문신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예술의 혼을 함께 그려봅니다. 문신의 숨결과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문신 미술관. 그가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끼고 품었던 곳. 10여 년 전부터는 시립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터. 스테인리스 조각의 파란 하늘이 반사됩니다. 경남이 낳은 조각가 고 문신. 세상과 작별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여전히 고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신 조각가님께서 회화를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드로잉 작품이나 여기 벽에 걸려있는 회화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색채나 추상적인 감각이 좀 특출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한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형성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어서. 고 문신 선생은 1923년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 뒤 한국으로 건너와 옛 마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개인전을 열며 작품 활동에 몰두했던 문신은 1960년대부터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현지 여러 작가와 교류하며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지난 1989년에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국제전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면서 유럽 5개국 순회 회고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995년 5월, 지병으로 타계하기 전까지도 작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현재 미술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그의 나무 조각 작품입니다. 문신의 나무 조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960년대 후반. 그의 조각 생애 중 초기 시절입니다. 작업 과정이 다른 소재보다 까다롭다는 나무. 그는 단단하고 생명이 질긴 감나무과의 상록수인 흑단을 주된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무제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신은 파리에서 목신으로, 목신 그러니까 풀이를 하자면 나무를 다루는 귀신으로, 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신의 제작 기법에 의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각,
그러니까 깎는 작업, 그다음에 서조 붙이는 작업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 나무를 한 덩어리를 깎으면서 어떤 타공이라든지 어떤 세밀한 미세한 어떤 부분들은 나무 가루 그리고 그다음에 본드와 같은 성분을 같이 섞어서 붙이시는 작업을 동시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셨고요. 조각을 하면서도 함께했던 회화 작업. 미술관 벽면 가득 작품이 걸렸습니다. 조각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와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이제 벽 쪽에는 이제 문신 선생님 조각 이전에 이제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1940년대부터 쭉 이제 돌아보시면 이제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초기 회화를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구상 작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붓터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시대를 갈수록 이제 무신작가 내면 세계도 들어가면서 이제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에서 추상회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수많은 작품이 남았지만 그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문신 선생의 20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 미술관의 뒷산. 고인의 이름 두 글자가 비석에 깊게 새겨 있습니다.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은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인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역 원로 작가 김대환 씨는 문신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때 놔주고 가더라고. 이리 알아샀더라고. 그 다음 말 맞지. 제일 마지막이지. 극장 간판의 그림. 세계적인 거장 문신과 다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이지만 힘들었던 시절 추억입니다. 그 그림 무슨가 아니라 자기가 이래 유명한 기대한 그림이 아니고 그 간판 그림이다. 나도 간판 오래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묵고 살기가 바쁘지. 해방 후에 그 당시 사는 사람이라 이걸 압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그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언제나 그리운 이름 문신. 이른의 노년, 패기 있던 예술 청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존경하는 선배 고 문신 선생과의 추억은 여전히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 조각할 때 그 뭐 페이퍼질 하고 뭐 다른 뭐 좀 도와드린 지가 한 2년 가량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낮에 와도 작품 하고 계시고 밤 9시에 와도 하고 밤 11시에도 하고 1시에 올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와도 계속 작품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 한다고 그러지만은도 그냥 나태하고 뭐 게으름 부리고 그래 하는데 항상 언제든지 오면은 작품을 하고 계시는 거야. 밤낮으로 이어졌던 문신의 작품 활동. 그는 언제나 후배들을 반성하게 하는 선배였습니다. 그 프로 정신이라고 할까? 자기 혼자만의 그 독자적인 그 작품을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작품을 해야 하는 정신. 뭐 모임에 가 나가고 어디 뭐 나가고 뭐 구경 가고 놀러 가고 그런 걸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작품을 몰두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만의 창작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이 아마 선생님의 그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신 그리고 문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만큼 잘 알려진 그의 아내 문신미술관 최성숙 관장도 있습니다. 미술을 공부했던 최 관장은 남편을 따라 옛 마산으로 내려왔고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죠. 작가 부인이니까. 근데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서 그러면은 애로 좀 많아요. 원래 문신 선생님이랑 저는
뭐 이름이 나야 되고 뭐 자랑을 해야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천부적인 예술가 기질을 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문 선생님은 이제 지금은 좀 해외를 많이 다니지만 옛날에는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의 그리운 걸 굉장히 많이 느끼신 분이라 그냥 저는 그거 도와드리려고. 문신 선생이 타계하기 1년 전인 지난 1994년 이곳에 미술관 문을 열 때도 최성숙 관장이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 정신을 이어서 문신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세계로 다시 나가서 중국, 미국, 뭐 일본, 또 유럽 다시 그래서 그 아트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 물론 조각을 갖고 나가서 전시회도 하지만 문신 예술은 이미 다 해놨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20년 됐으니까 지금은 그거를 풀어내서 우리나라에 좀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문화권을 향유한다는 소리거든요. 지난달부터 문신의 예술을 기리는 특별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지역의 예술가들도 문신을 찾았습니다. 먼 걸음을 하지 않고도 거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문신 선생님은 뭐 잘 알려져있다시피 그 아주 원로이시지만은 가장 그 조각가로서 국제적으로 진출하신 분이고 또 작품도 상당히 그 프랑스 쪽이나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죠. 그 작품 자기 생 동안에 그 작품을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투철한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신이 작고 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기억되는 이유. 그가 작품 활동 무대로 고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신 선생은 그의 고향 옛 마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월이 거듭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중앙과 지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실은 중앙과 지방이 훨씬 더 이분화되어 있고 그 형태가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신 같은 이런 작가가 지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 자체가 문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죠. 서울에는 없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고 문신 선생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 왔습니다. 올해 문신미술상의 수상자가 발표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세계적인 조각가 고 문신 선생님의 그 작업하시는 그 이제 그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후진 양성과 그다음에 우리 그 청년 작가 같은 경우에 지역 작가 활성화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조각가의 정신을 이어서 문신상을 시상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올해로 14번째. 문신미술상이 처음으로 여성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수상은 개인의 기쁨만이 아닌 선배의 뜻과 예술 정신을 이어간다는 또 다른 의미. 그만큼 후배 작가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문신의 예술혼이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문신 선생님께서 이제 세계적인 조각가로서 이 마산에 오셔서 우리 경남의 미술을 위해서 애를 쓰셨듯이 저 역시 부산에 있는 작가로서 부산 경남을 위해서 문신 선생님의 뜻을 받아 열심히 작업 활동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행해할 수 있는 작가가 그 지역 미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는 본보기가 된 작가로 생각하고요. 저도 그 모습을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 고 문신 선생이 남긴 유언입니다.
문신은 떠났지만 그의 예술로는 마산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문신이 작품의 기반을 다지고 꽃피울 수 있었던 이 땅에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 그를 기리고 존경하고 또 추억하는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할 몫입니다. 내일부터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됩니다. 참전 용사와 희생자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평화와 번영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군 고위층의 방산비리는 호국과 헌신이라는 말뜻을 잊은 치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